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심상준입니다. 오늘은 6월 15일 토요일입니다. 주말입니다. 주말 휴일 편안하게 보내고 계신지, 아니면 여행하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경주에 있는 물건을 하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주는 항상 여행하고픈 그런 도시겠죠? 그런 도시에 있는 경매 물건 오늘은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건 번호입니다. 2018 타경에 3713호입니다. 물건 번호 2번이고요. 이 물건은 7월 8일에 경매가 있겠습니다. 소재지는요, 경주 지원으로 가시면 되겠죠? 10시부터 경매를 합니다. 소재지는 경상북도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건물 면적은 전용 면적이겠죠? 31.53평입니다. 오피스텔인데 면적이 크죠? 주거용 오피스텔입니다. 토지 지분은 14.33평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31.53평인데 감정 가격은 1억 9천만 원이고요. 최저 가격은 한번 유찰되었습니다. 그래서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전용 면적 31.53평인데 최저 가격이 1억 3,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네, 권리 관계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 그렇죠? 2012년 4월 27일 경주 축협의 근저당이 말소 기준 권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차순위로 2015년 6월 19일 효천 신협에서 4억 300만 원을 근저당을 했네요. 이 차순위권자인 효천신협에서 근저당을 근거로 하여 임의 경매 신청을 한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물건은 중복병합입니다. 중복병합이 아니라 물건번호가 있습니다. 제가 말씀 잘못 드렸네요. 물건번호가 있는 물건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물건번호 2번인 물건입니다. 효천신협에서는 이 물건 한 건이 아니라 또 다른 공장도 같이 경매 신청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물건 번호가 2번이다. 꼭 기억하셔야 하리라 생각이 들고요. 이곳에는 현재 소유자 겸 채무자가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권리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 특별한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로케이션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은 이제 경주가 되겠습니다. 경주가 되겠고요. 주로 역사지구가 이쪽에 있죠. 많은 곳은 뭐 황룡사지도 있고요. 국립경주박물관은 여기에 위치해 있습니다. 경주 역사유적지구 이렇게 되어 있죠. 경주 황오리 고분군이 있고요. 네, 이곳에 많은 문화재가 있습니다. 노동리 고분군이 이곳에 있고 대능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마도 학교 다닐 때 가보셨던 천마총이 이곳에 위치해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곳에 아주 많은 문화재가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곳에 이제 북촌이란 천이 있네요. 북촌이란 천이 있고요. 그 가운데에 경주시청이 있고요. 경주시청 아래에 있는 시가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곳에 위치한 오피스텔이 되겠습니다. 재림 타워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옆에는 아주 대형 마트가 있네요. 경주마트라는 마트가 있죠. 로드뷰를 통해서 이곳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죠? 네, 것들이 있고요. 네,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경주마트라는 큰 마트가 있고요. 바로 이 건물이 되겠습니다. 이 건물에 있고요. 이 건물에 사우나가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사우나 간판이 아주 크게 되어 있네요. 네, 동천 사우나라는 건물이 이 건물 내에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우나니까 아마도 지하에 있겠죠? 네, 같은 건물에 있는데 이쪽 부분은 재림 타워 빌. 이라는 오피스텔입니다. 법적으로는 오피스텔인데 주거용 오피스텔이겠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에 있습니다. 저희 전용 면적이 30평이 넘어가니까 아주 큰 평형입니다. 주위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이 주위에서 가장 높은 곳에 높은 건물 추정이 됩니다. 그죠? 근처에서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전에 로드뷰에서 봤던 모습이죠? 네, 전체 풍경은 이렇습니다. 네, 복도로 들어가면 이러네요. 내부 모습입니다. 네, 인근 모습이고요. 네, 이것은 아닙니다. 경매 물건이 아니고요. 이것은 물건 번호 1번의 공장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죠? 이렇게 건물의 평면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는 아니고요. 네, 요 땅이 되겠습니다. 733-664번지가 되겠습니다. 네, 이것은 아닙니다. 네, 혼재가 되어 있어서 공장하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보시기에 좀 그러신데, 네, 요 땅이 되겠습니다. 요 땅 아니죠? 요 땅 아니죠? 제가 자꾸 헷갈리고 있습니다. 네, 요 땅이 되겠습니다. 물건으로 1번, 2번이 있으면 사진이 같이 혼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구분해드리기가 약간 그랬죠. 8층이네요. 8층이면 뭐 주위에 아주 시원하게 모든 것이 다 보일 수 있는 그런 높이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자,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주말인데요. 혹시 경주 여행하고 계신 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은 역사의 고장, 관광의 고장, 여행하고 싶은 도시 경주에 있는 오피스텔, 주거용 오피스텔이죠. 주거용 오피스텔을 여러분들에게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번 주 주말도 행복하시고요. 꼭 구독, 알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욱더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주말 되십시오. 감사합니다.